안녕하세요. 킴의 여가생활입니다. 오늘은 까라소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예쁜 행복한 꽃그릇에 심었는데요. 지금 이쪽을 보면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이제 성장하는 과정이라 이렇게 초록색 잎이 나오고, 요 위쪽으로는 햇볕에 달달 구워서 이렇게 색상이 예쁩니다. 그리고 까라솔은 요 끝에 끝 입장이 이렇게 톱니, 이렇게 톱니 같이 보이죠? 요끝 입장이 이렇게 톱니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까라솔을 풍성하게 키우려면은 여기에 있는 그 잎을 이렇게 따내고 살살살 긁어갖고 자구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긁어내서 입장을 한 3개나 4개 정도 따내고 이렇게 긁어놓으면 이렇게 한 나무에서 한요 입장에서 이렇게 하나 둘세개 이렇게 나옵니다. 그리고 이 지금 목대가 굉장히 얇잖아요. 이렇게 길고 얇고 그러니까 아마 다른 다육이들보다가 조금 물을 조금 자주 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. 물을 자주 준다 그래서 뭐 하루에 한번뭐 이틀에 한번 이게 아니고 그래도 다육이를 물 주는 방법은 그래도 잎을 이렇게 만져봐서 언제나 잎을 이렇게 만져봐서 잎이 흐물흐물할 정도로 힘이 없다거나 말랑말랑할 때 있죠. 그럴 때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. 저는 물 조절을 하기 위해서 루비네 그리스 요거 있죠. 요거로 이제 이렇게 심어 놨습니다. 근데 요런 거 요거 같은 경우는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요 이제 잎이 마르면 얘도 물이 없다는 뜻입니다. 근데 지금 아직 통통하죠? 그래서 아직은 물을 안 주고 있습니다. 네.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색상이 예쁘죠? 네. 이렇게요. 위 샷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이렇습니다. 오늘은 까라소를 보여드렸습니다. 예쁘게 감상하시고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